그런 거예요, 진짜. 야, 완전 한국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데? 네팔에 온 지 일주일째. 무지했던 정보가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하며 네팔 생활에 슬슬 적응해가는 중인 연서씨. 오늘은 최근 네팔 생활을 시작한 동생과 함께 네팔 물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카트만두 시내에 위치한 한 카페. 라탄과 식물이 잘 어우러진 인테리어에 인스타 감성 돋는 내부와 에어컨까지. 네팔에서 이런 이쁘고 감성 돋는 곳에 왔다는 건 곧 비싸다. 네팔이지만 비싸다. 우리 아까 뭐 시켰더라? 치킨 프라펫이랑 아이스 초코 시켰는데 내가 시킨 프라펫이 400 얼마일걸? 네가 시킨 게 얼마지? 360. 360. 뭐 그냥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랑 비슷해. 맞아. 예, 여기가 또 특이하게 13% 배트랑 10% 서비스 차지가 붙기 때문에 또이또이다. 우리 진짜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랑 또이또이야. 또이또이. 이게 콜드 초콜릿입니다, 여러분. 자, 크기는 약간 18cm. 괜찮네. 11만 하나. 작다. 3,000원인데 양이 좀 거시기 하네요. 아, 그래도 여전히 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버스비가 300원이라고 여러분. 여기 네팔입니다. 그러니까 네팔 물가, 그 원래 물가를 생각하면 이건 진짜 비싸. 길거리에 주스가 6,700원. 음식점에서 2-3천원에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걸 아는 나로선 이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일 싼 거 봤던 게 100루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20루피? 1,000원. 막 우리나라 그 카페 봄봄 이런데 컴포즈 커피. 어리다. 아, 그런 데서 먹는 그런 수준. 맛은 괜찮아. 안 먹어봤어. 저기 왜 이렇게 싸?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 궁금만 하고 그냥 지나가. 야, 이거 실화가 지금 전선이를 원숭이가 저기도 있어. 저기도 엄마야. 야생이다. 진짜 야생이야. 야생. 큰일 났다 엄마야. 야, 미쳤다. 와, 이 한두 번 다녀본 짬밥이 아닙니다 저거. 제 전선 밑으로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그냥 길이라고. 그냥 길. 지금 네일샵인데 가격표가 이렇게 있거든. 네일 연장 3만원이지? 2-3만원대? 요즘 가격대는 이런 스. 한국이 조금 더 비싸요. 그런 것 같다. 내가 네일 연장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정확한 비교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아, 여긴가? 여기야? 여깁니다. 되게 아울렛 같다. 아울렛은 그래도 할인이라도 해주고. 할인 없는 아울렛. 과연 이 아울렛스러운 녀석의 물가는 어떤지. 뭐 대충 이쁘는 한국이랑 똑같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분위기에. 그런 세팅. 맞아, 나 이거 진짜 많이 봤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 240 같은데? 240루피면 2,000원, 2,400원.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값 이런 거 다 빼고 싸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이건 매운 맛이. 여긴 또 주스류가 쫙 있는데 10% 디스카운트라는데? 이런 것도 못 참지. 아, 이거 맛있다고? 차봐. 아, 근데 이게 더 비싸. 아니, 디자인을 봐봐. 이미 비싸. 얘랑 얘 비교해봐. 얘가 이미 비싸. 4,5천원 할걸요? 4,5천원 한다고? 2-3천원대. 4,5천원대. 개비싸다 진짜. 그니까 이거 아 다이제 이거 그 짭이야 이거. 짭다이제 이렇게 짭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184, 1840원에 이렇게 두 개 주고 이렇게 쭉 끌고 가고 있는데 잼은 2,000원대 이런 식으로. 아, 얘는 3,000원대. 조금 용량 커지면은 바로 앞다니가 바뀐다. 이렇게 정돈되고 꽉 차있고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좋다 지금. 하인즈 435g에 2,300원. 쌀이라고? 네. 아, 비리아니용 라이스구만. 1kg에 2,230원. 우리나라 쌀 1kg 얼마야? 한번 찾아봐야겠다. 과일이 있어. 과일은 뭔가 그나마 싼 거 같지 않나? 아, 이거 뭐 가지인데 190원. 오, 아유, 고추 파네. 고추 2마리 해가지고 290원. 아, 방토를 이렇게 파냐? 오, 0.7kg에 510원. 과일은 되게 싼 것 같은데? 좋다.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막 한국어 능력자를. 예. 초코파이랑 커스터드 있어. 2,000원, 거의 3,000원대. 1,600원. 오, 왠지 우리나라보다 더 싸게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왠지. 빼빼로 이거 얼마야? 아, 1,400원. 우리나라랑 비싼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한 이거 1500, 1600 막 이 정도 하지 않나?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 과자들도 수입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소분으로 판매하는 과자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 여러 가지를 조금씩 맛보길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천국 같은 옵션이다. 되게 좋은 것 같아. 몸으로만 쫙 채워진 한이 있네. 이게 얼마야? 330원. 야, 생각보다 싼데? 이 정도 양에 330원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버프랑 치킨이랑 맛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기도 다양하고. 그리고 마실 것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 캔커피 같은 경우에는 180ml에 1500원. 계란을 지금 발견했는데 3,50원, 15개에 2,600원. 아, 우리나라 오면은 계란도 되게 금값인데. 지금 면 종류 쪽으로 왔는데 역시 빠지지 않은 신라면 5개 들어가 있고 6,740원. 약간 좀 비싼 것 같은데? 이렇게 네팔 와가지고 이런 거 제일 많이 봤어. 현제국수. 이거 뭔가 디자인이 불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네팔에서 되게 좀 유명하게 팔리는 그런 뭐 식행인 것 같다. 아, 이거 5,000원. 그리고 여기 또 프링글스. 저 아는 오빠가 프링글스를 엄청 좋아하는데 325, 3,250원, 134g. 보통의 사이즈인데 그 정도의 가격을 한다. 처음 왔을 때도 느꼈지만 8,90년대 시절에 우리나라가 생각나는 네팔. 신호등에서 신호등 숫자로 이제 카운트까지 해주네. 와, 미쳤다. 뭔데? 야이씨. 야이씨. 신호도 안 지키고. 여기가 그 치킨이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해가지고. 오, 두 마리 치킨. 오, 하프도 되고. 미토가 네. 맛있는 이라 드세요. 아, 정직하게 맛있는 치킨. 맛있는 치킨. 약간 되게 우리나라에 있을 법하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치킨. 아, 그 실제로 사오면 있거든. 가격이 두 마리인데? 2만 원?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완전 괜찮지. 네. 더 비싸니까. 맞아. 우리나라 이거 두 마리 시키면 한 3-4만 원 아마. 과연 맥주가 있을까요? 맥주 있어야지요. 아, 없어요. 없다고? 없는데요? 아, 실화가. 잠시만요. 치킨을 파는데 맥주가 없으면 어떡해. 그거 마셔야겠다. 음료한 대충 이런 느낌. 런치 세트 420. 오. 야, 이 가격 대비 괜찮은데? 대신 여기에 세금과 서비스 차지가 붙는다. 아, 맞네. 아, 라볶이 6,500원. 라볶이 6,000원이 비싸네. 라면 2,100원. 라면에 공깃밥 2,900원. 우리나라 분식집은 이거보다 더 맞지 않나? 김밥 천국 이런 데도 이젠 막 많이 비싸져가지고. 그쵸. 밑에 이거 순살 아니에요? 아닌가? 순살. 아, 순살. 마요 순살, 치즈 순살, 오, 마늘, 오, 오, 아, 괜찮네. 메뉴 괜찮네. 콜라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 한 500, 글라스 한 500 될란가,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응. 야, 반찬. 와. 이거 반대 좋아하네. 아, 그니까. 지금 치킨 시켰는데, 이렇게, 아하, 예. 야, 덩어리 진짜 큰데? 지금 반반 시켰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양념이랑 후라이드. 야, 뭔가 되게 제대로 튀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덩어리가 되게 큰데? 허접한 닭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한 사발에 해보세요. 예. 무슨 다리를 원하십니까? 양념을 원하세요? 후라이드를 원하세요? 양념 가도 됩니까? 네, 그럼 후라이드 제가 가겠습니다. 어때? 응. 맛있어? 진짜? 찐텐인데? 뭐야? 한국 치킨인데? 아,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 어설프게 따라한 것이 아닌 한국 양념치킨 그대로의 맛이었다. 너무 맛있어. 야, 완전 한국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데? 약간 시장 통닭 그런 거 같다. 맛도 그렇고 크기도 예전과 너무 비슷한 느낌이라 어릴 적 아빠가 사온 치킨을 다 같이 둘러앉아 먹었던 추억이 생각난다. 치킨 맛의 다양화가 시작되기 전 후라이드와 양념만 있던 그때 그 시절의 맛을 네팔에서 맛볼 수 있었다. 사장님 맥주 추가하시죠? 진심. 속살, 속살. 완전 비주얼은 한국이랑 똑같다니까. 지금 한국이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한국이 부럽지 않아. 아니, 옛날에는 막 해외에서 먹는 한식이 너무 비싸고 거기에 비해서 맛도 없고 막 그러니까 딱히 메리트를 못 느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완전 똑같아. 퀄리티가 너무 좋네요. 퀄리티 너무 좋고 오히려 이런 데서 먹으면 더 싸니까
한국에서 치킨 왜 먹어? 그러니까 치킨 왜 먹는데 여기가 더 싸고 맛있는데 뭐 이러면서. 결국엔 남겼다 남겼어. 너무 덩어리가 크고 많아가지고 양이. 성인 여자 둘이서 다 먹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나 이거 두 개 손 하나도 안 댔거든. 이거 두 개 이렇게 있고요. 지난해 카페인. 네, 저희 현금 준비돼 있거든요. 1727 루피. 루피. 좋아요. 빨리 빨리. 늦친 김에 굽 궁금해져서 배달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타이완의 delivery. Do you charge like a delivery fee? No, it's up to location. 언젠가 한번 자전거 타고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길 상태를 보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 다 뜯어져 있거든 지금. 못 다니나 못 다녀. 아니 처음에 자전거를 산다길래 내가 깜짝 놀랐다 얘가. 와 그거 사자마자 퍼진다고 내가 그렇게 말렸거든. 그런 악담을. 아니 그러니까 낭비를 하면 안 되잖아. 그 내가 이런 거를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여기도 심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길이 많다 은근히 진짜로.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